창세기 25장 7절에서 11절 아브라함의 장수. 아브라함이 긴 수명을 누리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장수한 비결이 무엇일까? 분노를 잘 다룬 것이 하나의 비결이라 생각됩니다. 분노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지고 살아야 하는 감정입니다. 이 분노는 불같아서 잘 다루면 음식을 익히지만 잘못 다루면 화재로 번집니다. 심리 상담사 카터 박사는 분노란 무엇보다도 개인의 가치가 위협당할 때 그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의 하나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이 다른 사람에 의해 평가절하되고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낄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노는 엄밀히 말해 과장된 것입니다. 나를 가치 없는 존재라고 여기는 누군가의 태도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결과라서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는 계속해서 상대를 설득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자신에게 또 화가 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가치를 상대에게 인정받기 이전에 나 자신에게 확인시켜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나의 가치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거부할 때, 그리고 내 가치를 평가절하할 때, 그의 판단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다짐해야 합니다. 그러면 분노가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분노는 수줍은 사람이나 외향적인 사람 또는 완벽주의자나 느긋한 사람 그 누구에게든 다양한 방식으로 숨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생각하면 화가 나서 흥분한 모습, 문을 쾅 닫기, 소리 지르기, 위협적인 대화와 같은 이미지를 머리에 그립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분노했을 때 아주 냉정하게 입을 다물거나 그 자리를 피하고 대화를 거부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기 연민으로 도망가거나 자기 비판적인 생각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분노를 내면화하면서 자신이 분노를 잘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분노나 슬픔의 감정들을 내면화하여 표현하지 않거나 억압한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소하지 못하고 억압한 감정 에너지는 마음 속에 여러 다른 형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기치 않은 순간에 공허감이나 우울함, 대인관계의 문제, 원인을 알 수 없는 육체적 통증 등 뜻밖의 부정적인 형태로 나타나서 자신과 타인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건강과 심리적 억압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보면 우리가 경험한 감정적 격변이나 심리적 외상은 그것의 심각성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틀어놓지 못하고 억압하기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과 감정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자주 사용하는 일상 언어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근심으로 뼈가 녹는다. 저 사람은 내 목에 가시다.
부담이 되어서 어깨가 무겁다. 저런 모습을 보니 비위가 상한다. 겁이 나서 오금이 저린다. 애간장이 녹는다. 질투로 눈이 멀었다. 화가 나서 가슴에 불이 난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사람은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일상생활이 계속되고 있으면 고통스러운 것이 자기도 모르게 억압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압은 과거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사람이 사회적 생존을 포기하지 않는 한 평생 그의 정신 속에서 작동하는 방어작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거나 부담을 주는 강한 외부 자극이나 내적 욕망 및 표상들이 존재하는 한 억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억압작용이 지속될 때 인간은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서로 다른 정신작용과 정신 내용을 지니게 되어서 분열증적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런 삶이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영어로 감정은 흐르다는 뜻의 라틴어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감정은 좋고 나쁜 윤리적인 것 이전에 움직이는 에너지일 뿐입니다. 따라서 감정을 무조건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표현해서 해소시켜야 합니다. 즉, 출구를 찾아 흐르게 해주어야 합니다.